중국집을 갔어요. 중국집 아니야. 거기서 이제 짬뽕 먹어요. 짬뽕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짜장면이 땡겨서 짜장면 먹었는데 짬뽕 먹을 거 수치 때문에 아 짬뽕 먹을 걸로 맞아 이렇게 사람마다 이제 그래서 반반이 나왔다며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모두에게 가난했던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아 22살 다 믿기지 않네. 25 믿기지 않아. 성숙했어. 그죠?